네, 지금부터 총 예비역회 후보자 분의 공천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나와주셨던 총학생회 정부 후보자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바로 그러면은 후보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9대 총예비역회장 입후보했습니다. 경향분리학번 윤정기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언론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더 다른 하신 말씀 없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방송국 기자 신정환입니다. 먼저 후보자께서는 출마 소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19대 총 예비학회장 입후보한 윤정기입니다. 올 한해 18대 총 예비역회 기동대장으로 역임하며 예비역 학우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학우분 그리고 학교의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18대 총 예비역회에서 일하며 계승할 만한 훌륭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여 더 나은 총 예비역회 모습을 만들 수 있는 부분 또한 느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훨씬 더 발전한 모습의 총 예비역회를 만들어 보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남학생 휴게실 관리 공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2015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고 총예비역회와 총학생회가 연계하여 현재 학생회관 318호에 남학생 휴게실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남학생 휴게실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휴게실의 사유화 문제, 그리고 휴게실 내 음주 및 흡연 문제, 그리고 친구류의 위생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 예비역회에서 일정 시간대에 순찰 활동을 할 것이며 친구류 관리 또한 정기적으로 세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 문제로 제기하신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문제 3번에서 언급하신 휴게실 내에서 음주 흡연 등 기타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이용에 제한을 하실 건지 또 예를 들어 이렇게 영구적으로 계속 제재를 하실 건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학생 휴게실은 여학생이 학생증이나 기숙사 키를 찍으면 이제 출입을 할 수가 있는데 남학생 휴게실 또한 그렇게 진행될 것이며 문제를 발생한 학생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경고 조치를 할 것이고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출입에 제한할 수 있도록 세금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학생 예비군 훈련 아침 식사 메뉴 보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1, 2학기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 총 예비역회에서는 총학생회와 연계하여 예비군 학우 여러분께 빵과 폐금료를 제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비군 학우 여러분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는데요. 한편으로는 빵과 폐금료 말고 다른 메뉴를 제공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을 수렴하여 총 예비역회에서는 올해와 같이 예비군 학우 여러분께 아침 식사를 제공할 것이며 아침 식사 품목에 대해서는 훈련 기간 전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은 품목을 아침 식사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품목 중에 혹시 밥도 같이 들어있는 건가요? 하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품목을 사용조사 항목에 넣을 계획입니다. 그 제가 병무 행정팀에 알아본 결과 사전에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던데 병무 행정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어 이제 밥이 상한다는 그런 상한의 현상이랑 시간적 제한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침 식사 제공하는 사업 같은 경우 당일 아침에 바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품이 상하거나 그럴 위험은 좀 적다고 생각하고 병무행정팀과 일단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올해와 마찬가지로 총학생회와 연계하여 아침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예비군 훈련 물품 확충 하기 이전에 수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사전 수요 조사를 하실 예정인지 여쭙고 싶고요. 만약에 하신다면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물품에 대해 사전 수요 조사는 따로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정책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훈련 물품을 대여한 현황을 바탕으로 2016학년도 훈련 물품 수요를 예상해서 예상된 수요 결과에 따라 훈련 물품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대신문 기자 이희준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귀차활동 기회 마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1365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귀차활동을 한 인원에 대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누적된 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하고 조치원 내 상가에서 여러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혜택을 예비역 하구 여러분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하구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귀차활동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홍보는 온라인을 통한 홍보, 예를 들면 후풀종 게시판, 그리고 각 단과대 및 총학생회, 그리고 저희 총예비역회 페이스북 페이지 이런 여러 온라인 방법을 이용할 것이고요. 오프라인 방법으로는 플루토를 뽑은 대자거나 저희 공통 공약인 공약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어디서 발급받으려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봉사활동 시간을 확인하시려면 1365 자원봉사센터에 접속해서 봉사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일리지 카드는 세종시 자원봉사센터로 찾아가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그 예비역을 위한 혜택 홍보 강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예비군 훈련을 마친 예비역 하부를 대상으로 예비군을 대상으로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서울랜드, 63빌딩에서 동반 인원을 포함하여 우대가로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들을 여러 예비군 하부 여러분이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혜택들을 예비역 하부 여러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고자 이 공약을 계획했는데요. 홍보는 이전 질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각 장관에마다 대자보를 이용할 계획도 있고요. 또 게시판을 이용해서 공부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제 학생 예비군 훈련 점심 식사 품질 개선에 대해 도시락 업체 입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32사단 측에 강력히 요구하시고 또 1차적으로 도시락 업체 선정 과정에서 더 나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봐주신 업체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봐준 업체는 없고요. 예비군 훈련 시 제공되는 도시락의 경우 입찰하는 과정은 저희 총예비업계나 학교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육군 32사단에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비군 학우 여러분들이 같은 가격일지라도 더 나은 품질의 도시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입찰 과정의 투명화를 32사단 측에 요구할 것이고요.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입찰 과정을 저희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였습니다. 보내신 분도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언론 사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은 중성관 위원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행과 소위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질문하시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대면으로 하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어서 후보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2016학년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선거에 11월 18일 총학생회와 총예비학회 후보자의 공청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조심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참.